이제 마지막 동료죠. 도둑 볼더폴로 가겠습니다. 테리온을 데리러. 아, 위로 가는 거네요? 북 볼더폴 벼랑길 이후 볼더폴. 볼더폴. 아, 드디어 볼더폴에 왔습니다. 오,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요, 맵이.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어, 뭐, 하층이 있네요, 볼더폴은? 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무기상 있습니다. 무구점. 마땅히 딱 좋아 보이는 건 안 파네요. 어, 저택 앞이라는 데도 있네? 와. 와. 걔도 있네? 어, 이쪽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 저기 뒤에 아이템 반짝거리고 있는데 못 가네요. 어, 무기점에 상품 추가? 우와! 우와! 마기아 해칫, 그리고 엘레먼트 보호. 대박이다. 속성 공격 붙은 것 봐요. 지팡이급인데? 이거는 데미지가 120입니다. 상점에 사는 것 중 제일 높죠? 자, 아이템을 좀 팔았더니 돈이 됐습니다. 마기아 해칫. 이거는 한 히트 주고요. 그리고 엘레멘트 보호. 아, 12,000짜리 보호를 들고 있었는데 더 좋은 보호가 나와버렸어요. 자, 이 녀석이 새로운 동료겠죠? 말 겁니다. 어, 레이버스가이 비보라. 테리오를 동료로 삼을까요? 말이 되게 짧아요, 테리오는. 아, 올베릭을 빼겠습니다. 하니트 장벽 바뀌었으니까. 이야기를 체험합니다. 벌써 10년 이상 전 나는 감옥에서 그 녀석을 만났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그 녀석의 영향이 컸다. 흠. 이 정도 자물쇠 철사로. 소르드나. 나는 다리우스야. 너는? 테리온다. 테리온이야. 레이버스가 저택은 이 마을 최상층이지. 아까 본 화려한 저택을 털러 간다고 합니다. 자, 체력 250이고요. 2,500원 가지고 있네요. 스테이터스 보겠습니다. 도적이고요. 검이랑 단검을 씁니다. 오, 둘 다 쓰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 쌍두형이네요. 그쵸? 공격에 특화되어 있진 않네요, 그렇게 엄청나게. 그리고 필드 커맨더 숨치기. 사람들의 아이템을 훔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상인의 이제 확률 버전인 것 같죠? 고유 액션 자물쇠 따기. 각지에 존재하는 보라색 자물쇠 상자를 열 수 있다. 이 녀석이었구만. 자, 이 상자를 연다는 거죠? 스팅 대거. 아이템이 나오네? 대거. 어,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저택입니다. 이 마을에서 꾸준히 신용을 쌓으면 신용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명에게 가진 커맨드로 상황을 타개하기. 훔치기로 신용장을 훔치면 되나봐요. 자, 신용장 훔칩니다. 문지기 정도는 속일 수 있겠지. 그런 이유로 저택에 잠입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따라온다고? 동업자 같진 않군. 근데 왜 따라가려는 걸까요, 주인공이? 아니, 왜? 아, 일단 아이템이나 좀 맞춰볼까요? 일단 방어구만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갑니다. 증거를 보여봐, 상인이라면. 이거면 되겠습니까? 알았다, 지나가도 좋다. 창문으로 숨어들자 라고 합니다. 자,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저택 또 들어간 데 있습니다. 저택이 아틀라스 담 성보다 커요. 자, 여기 세이브가 있으니까 저 뒤쪽이겠죠? 가기 전에 어빌리티 찍겠습니다. 자, 도적의 어빌리티는 훔치기, 아이템 훔치기가 있고요. 수금이랑 같은 거겠죠? 도깨비불, 불속성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오. 라이프스틸 대거, 적한 체에게 단검으로 데미지를 2회 주고 데미지 절반의 HP를 빼앗는다. 흡수 같은 거겠죠? HP? 흡혈, 흡혈. 아, 박쥐. 적한 체에게 물리 공격 하락을 2턴 부여한다. 이거 괜찮네요. 부엉이, 물리 방어력 하락을 2턴 부여한다. 이것도 쓰기에 따라 괜찮네. 전 법사를 주력이라서 잘안쓸것 같긴 하지만. 매직 스틸 대거, 한 체에게 단검으로 2회 데미지를 주고 5%의 SP를 빼앗는다. 상대 SP가 없어서 스킬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상대 보스인데 SP가 없어서 스킬을 못 쓴다던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SP 회복도 되고 뭐 어떤 의도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SP 패스. 야, 아군 한 명에 남은 SP 50%를 준다. 이거 좋은데요? 아, 그렇게 좋진 않은가? 회복약 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줘도 괜찮겠는데, 레벨이 지금 낮기 때문에, 레벨이 오르면은 SP가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법사한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주고요. 물공 하락 주겠습니다. 자, 서포트 어빌리티는, 하는 김에 공격도, 장비자가 데미지를 주지 않는 기술을 사용 시, 50% 확률로 공격을 한다. 진짜 뭔가 도적이 약간 빠른 막 공속의 그런 공격수가 아니라 그냥 서포터 같아요, 느낌이 뭔가. 빨리 가보죠. 보죠? 누가 왔습니다. 제 이름은 히스코트. 집사래요? 돌아가도록 하진 않으니만. 싸웁니다. 겁나 강해 보여 뭔가. 조사 들어갑니다요. 히스코트. 6000. 훔치기 써보겠습니다. 100%. 회복성도 돼? 돈이 아니라 아이템을 훔치네요? 마지막 번개. 꽤 하시는군요. 승리입니다. 내 승리입니다. 그 손은 팔찌를 줬나 봐요? 아시죠? 屈辱의 証. 아, 실패한 도둑한테 채워지는 거래요. 저는 레이버스케의 당주, 코데리아 레이버스입니다. 당주래요? 당계에는 대대 4개의 流石が家宝として聖流石を取り戻してくれたのです. 아, 원래 용석이 4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빼앗겼대요. 근데 여기는 집사가 하나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3개가 없는 거죠. 용석 3개를 찾아오면은 지금 건, 저 팔찌를 없애준대요. 저 팔찌는 이제 얼간이의 증표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좋아, 해주마. 선택지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도적 테리온이 동료가 됐습니다. 테리온은 상자를 열수 있기 때문에 보라색 상자를 반드시 데리고 다녀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 멤버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죠? 이 마을에 서브퀘스트가 없네? 놀랍게도 이 마을에는 서브퀘스트가 없습니다. 아예 주황색이 아예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치캠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